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덴드론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분들은 알고 모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렸는데요. 자, 이게 우리 덴드론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두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월 달입니다. 원래 1월 달부터 제가 지금 그 낙엽을 다 따주고 있답니다. 잎을 다 따줘야 우리 그 예, 봄 되면 같이 잎하고 그 꽃하고 같이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잎을 다 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지금 다 따줬습니다. 저번 달에 다 따줬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위에 제일 꼭대기에 마지막 그 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덴드론꽃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 왜 꽃이 우리 집에는 잎은 풍성한데 왜그이그저 꽃이 왜안 피나요? 하고 이렇게 댓글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누차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잎을 다 따줘야 됩니다. 잎을 따줘야 봄에 그 잎하고 같이 나오면서 잎 나오면서 같이 꽃하고 같이 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1월 달부터서 이렇게 꽃잎 저 잎을 다 따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밑에 다못 따줬어요. 밑에는 지금 다 엄청 풍성했었는데 이렇게 다 따줬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개 남은 거 그래도 지금 위에는 한참 남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남기지 말고 다 따주세요. 따주셔야 꽃이 정말 풍부하게 풍성하게 잘 예, 저기 꽃이 잘 나온답니다. 그리고 예, 꽃이 피어 있을 때도 굵다란 그 잎이 있어요. 근데 굵다란 잎을 가끔 솎아줘야 꽃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꽃을, 잎을 많이 따주는 편이라요, 지금. 자, 이렇게. 자, 따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따신 분들은 미리미리 다 따주세요, 잎을. 예, 한 잎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예, 다 따줘야 됩니다. 이 작은 잎까지 다 따주셔야. 이제 그 보통 보면은 봄에 꽃하고 잎하고 나오면서 3월달 되면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미리서 다 따줘야 돼. 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 다 잎을 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뭐 꽃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안 따신 분들 따주세요. 자,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 남기지 말고 다 따주셔야 됩니다. 어우, 정말 잎이 굉장했어요. 막 굵은 잎, 작은 잎, 엄청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굵은 잎부터 1월 달부터 살살 따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2월 달인데, 아이고, 이거 다 따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미리 못 찍어갖고 지금 미리 조금 남겨놨는데, 이제야 다 따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 주실 때는 항상 흙이 마르지 않게 항상 촉촉하게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항상 그 언제든지 잎이 없어도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 잎을 그다 따주고도 그렇고 항상 흙이 촉촉할 정도로 항상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또 나중에 지금 이제 그 잎이 쑥쑥 나오면서 꽃잎도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따줄게요. 제가 그 덴드롱이 몇 나무 됐었어요. 그런데 워낙 비좁아서 다 없애고 지금 제일 큰 덴드롱만 나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막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른 그 잎을 다 따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봄 되면은 이제 코송이처럼 막 주렁주렁 열리면서 잎도 실하게 나오고 지금 또따 잎을 따주고 그예 물을 이렇게 항상 풍부하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면 이제 그동안에 잎하고 그 꽃이 없을 때는
예, 잎을 다 따주게 되면 이 목대가 굵어진답니다. 이 목대가 튼실해지고 아주 굵어지죠. 자, 밑에 보면 굉장히 굵어요, 지금. 여기 사진이라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굵습니다, 목대가. 그래서 잎 이렇게 따주고 물을 자주 줘보세요. 그리고 영양분도 주고 그러면 목대가 아주 굵어진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따르려면. 한참 걸리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잎을 다 땄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다 따줬죠. 자, 잎이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꽃 물고 나올 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잎을 보시면 이렇게 한가득 따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또 이제 영양분도 줄 겁니다.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물을 신경 써서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3, 4월 때쯤 되면 잎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꽃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해옥 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